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새로운 살인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신규 살인마 토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운영자분한테 개 따졌어요. 내 아프리카 TV 마음에 안 들었던 그때부터라니까. 아니, 대조소관님부터 시작해서 그때 게임 다 했는데 나 혼자 정지당한 거야. 뭐 홍방장님 뭐 그때 모든 BJ들이 이 게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BJ들이 막 배틀그라운드를 했는데 나 혼자 정지당한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때 개빡쳐가지고 반성문에서 진짜 뭐라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운영자분들은 아, 프린님이 일단 그냥 넘어가주세요. 저희가 일단 반성문 쓰는 걸로 끝낼 테니까 이러면서. 야, 친구야. 친구야! 아,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친구야, 여기 있구나. 안녕. 안녕. 너의 뒤에 있단다! 딱 너의 무빙 상태를 보니까 너는 대리니가 분명하구만. 그렇다면 대리니는 나한테 도망갈 수 있어. 네가 그걸 넘길 줄 알았지. 하지만 일로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가봐! 넌 나한테 심리전을 이길 수가 없다고, 친구. 내가 바로 심리 마스터. 프린이라고 한단다. 겨우 그 정도 심리 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하나니 어리석군. 친구야, 나는 가지 않아. 너만 볼 겁니다. 멍청한 자식. 있구요! 얘 사정거리가 얼마나 가려나? 아, 낙차가 좀 있네. 낙차 좀 있어. 낙차 높으면 많이 가냐? 없어지네요. 꽤 가는데? 저 막 그냥 길가다 맞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한 개, 아, 이거 한 개가 있네. 벌써 다 썼네요. 아, 제한이 있구나. 야, 나 이 도끼 못 던져. 아, 망했어. 제한 있어. 안 돼! 김님 어서 와요. 아, 옷장 열면 장전돼요? 아, 일단 얘 죽이고요. 너 친구 못 구하러 와. 너밖에 안 봐. 그 변태라고 들어봤어? 너밖에 모르는 바보. 그게 바로 다야. 난 바보야. 너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밑에 있는 저 게이지가 다 닮으셨습니다. 포기했다, 포기했다. 아이, 저 변태 새끼. 내가 죽고 말지. 이러면서. 오, 저기 도끼. 한 명 튕겼고. 이거 내가 이제 이거 끌 수 있지. 손상시킬 수 있지. 다음에요. 함. 내 애기들. 저 죽이겠구만. 아,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트위치를 그래픽카드로 틀게요. 트위치가 지금 CPU로 틀어져 있어서 CPU가 많이 힘듭니다. CPU가 100%여서 그래요, 지금. 됐다. 이제 안 끊길 겁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맞았네. 야, 어디가, 친구. 기어, 기어, 기어 다녀봐. 안녕, 친구? 안녕, 벌레? 일로 와. 가자! 우리의 홈스테이로. 갈고리가 어딨나? 갈고리가 안 보이냐?
어, 나 업고 있는 거 맞아? 내려놨니, 다시? 왠지 빠르더라. 이게 아닌데? 아, 게임 나왔구나! 아하, 게임 나왔구나. 나갔네요. 아니, 게임을 나가냐, 씨. 재미없게.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초보분들이어서 내가 랭크가 낮아서 초보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이 분들이 쉽게 잡혀줄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랭크 높은 분들은요, 지금 세상 더러움으로 똘똘 뭉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쉽게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이 뭐냐, 보통 이런 구석탱이로 다니기 마련이죠. 어딨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을 꼼꼼히 도끼 사거리가 엄청 긴 것 같아요. 봐봐요. 길죠? 찾고 있어요. 아! 개구멍으로 나갔네.